그래, 말로. 아, 좋다. 우리 30주년이잖아. 이번 여행 정말 나는 펭수의 한 여자로 가고 싶어. 30주년이잖아. 모델처럼. 아, 근데 사장님 고통스러워. 이거는 올해 아마 각인될 거야. 아유, 하나 아빠밖에, 채양 아빠밖에 없네. 아. 여행도 전쟁이다. 배틀 트립! 자,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 여행 2탄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여행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냉정하고 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신 백불의 판정단 함께합니다. 네. 자, 이혜정 씨, 지난주에 우리 발루투어 어땠습니까? 발루투어의 마지막에 그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으신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여행 가면서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 근데 진짜 부부 여행이 흔치 않죠? 그러니까 부부 동반, 그러니까 막 친구분들 부부 모임이 가는 경우는 있어도 남편이랑 아내랑 딱 가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네.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선배님들 여행 다녀오신 걸 보면서 사실은 젊고 건강하신데 좀 더 자주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게 비단 선배님 커플뿐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한국의 기혼 커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좀 더 우리도 더 즐기고 맞아. 즐겨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김영규 씨와 우리 김윤아 씨도 아이를 두고 부부만 가는 거는 꽤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얼마만에요? 저희 아이가 12살인데요. 네. 12년 만이에요. 처음입니다.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아,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둘이가 맞네. 어, 그래요? 네, 저희는 4년 전에 갔었어요. 오~ 네. 이사하자마자 네. 아니, 너무 고생했다고 해서 맡기고 저희는 둘이 싱가포르 갔다 왔어요. 잘하셨네요. 그게 더 중요하네. 아니, 투덜대지만 참 괜찮은 남편이에요, 항상. 네. 물론 가서 큰 빅싸움이 있었긴 했지만. 아이고. 아, 빅싸움. 네, 빅싸움. 빅싸움. 아니, 뭐 때문에 보통 싸우죠? 사실 그 여행 가서 진짜 조심해야 될 말들이 좀 있죠. 뭐죠? 야. 네가 여기 안다며. 최악이야. 최악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자며. 여기 최악이야. 네가 안다며. 최악이야. 열심히 준비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죠. 네.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 짜증나네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부부들이 싸우잖아요. 네. 다음날 돌아서잖아요. 왜 싸웠는지 까먹어요. 아, 그냥 그 사소한 거 왜 까먹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싸우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방금처럼. 아, 진짜? 사랑 싸우 근데 이제 그거 그냥 기억력이 나쁜 거 아닌가요? 사소한 거야, 사소한 거.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두 분도 혹시 여행 가서 싸운 적? 얘 두 부분은 안 싸울 것 같아. 여행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만화책 좋아하고 아, 나올 일이 없겠네. 네, 되게 목표가 비슷해서 여행지에서는 그래. 그다지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맛집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 맞아요. 야, 이거 줄 서는 줄 서서 먹냐. 이렇게 두 시간 줄 서서 들어가야 되냐. 여기 옆집에서 그냥 먹자. 네. 이번에도 홋카이도에서 저희가 배틀트립에서 다른 분들이 갔던 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정말 피해서. 새로운 느낌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본인만의 생각이 아닐까 착각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 저희 둘의 착각일 수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니 네. 그러면 네. 그러면 홋카이도가 부부나 이제 커플들한테 좋은 여행지로 뽑히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맞아, 굉장히 대지가 넓어서 은근히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네, 산도 있고 음식도 당연히 여러 가지 빈미를 다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되는 게 네. 김윤아 씨가 먹방을 엄청 좋아해요.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여리신데 여행지를 고를 때도 일단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나라는 배제하거든요. 음식이 특히 여행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촬영하고 오면 녹화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거든요. 어땠어? 두 분은 계속 녹화 시작하기 전에 네. 아, 진짜 맛있었어. 지금도 가고 싶어. 제가 인생 라면을 먹었고요. 전 평소에 채소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고기파였어요. 네. 이번에 가서 먹었던 그 채소와 이런저런 것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의 쇼크였습니다. 인생 채소는 뭐야? 또. 인생 채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번에 인생의 산물이라고 부를 만한 네? 재료를 만났거든요. 요거는 네.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네. 아,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맛을 음미하고 인생의 산물. 네. 인생의 산물. 그리고 기대된다. 조금 더 공개를 드리면 일본에서 손꼽히는 세 손가락 꼽히는 이 야경이 있습니다. 야경이 소개가 되고 네. 보통 홋카이도에 여름하면 라벤더 꽃밭이 딱 펼쳐집니다. 아, 네. 우리 갔어요. 그 꽃밭을 예. 능가하는 총천연색 꽃밭이 오늘 펼쳐집니다. 기대된다. 포용이 만만 투어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만만 투어. 만만 투어가 자신만만의 만만 그리고 여유롭게 느끼는 여유 만만 그리고 저희가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 만세의 만만 투어가 되겠습니다. 딱 떨어진다. 자, 그럼 만만 투어의 홋카이도 여행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잘생기고 이쁘다, 그죠? 저는 장미매 김유나입니다. 김영규 씨의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자우림의 김유나 씨의 배우자인 치과 의사이면서 방송인이고 네, 최강의 실장인 네,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매니저 실장님을 맡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저입니다. 네. 네. 야, 벌써 12년 됐구나. 그러네요. 결혼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주거지가 같아졌다는 거 이외에는 그렇죠. 그다지... 취향이 다행히도 거의 비슷해서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일치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동호회에서도 나랑 취향이 비슷했던 친구랑 결혼한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항상 좀 재밌고 저 같은 경우는 앨범을 작업할 때는 잘 때도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도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멜로디가 그렇게 막 몇 개월을 보내면 뭔가 나한테 주는 해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여행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버티는 편이에요. 첫 번째 여행은 하여튼 저희가 일본 도쿄로 갔던 것 같고 2007년 여름에 강릉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만 간 여행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네. 둘이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거든요. 없어요. 대신에 민재가 태어난 다음에도 애기 데리고 되게 자주 다녔어요. 아니, 그리고 애가 어리면 애를 띄고 둘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진짜 이번에 잘 갔다 오셨네요.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민재를 이번에는 없이 가는 여행이 됐으니까 그런 거지. 멀어서 동선이 오래 걸리면 여행지로 선택하기엔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시원하고 가까운 데가 어디 있을까? 시원한 데면은 일본의 홋카이도? 가만. 홋카이도. 홋카이도를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겨울에밖에 안 갔어. 거의 겨울에 가죠, 그죠? 겨울에 갔어요. 난 여름도 매력 있을 것 같아. 몇 번 갔었어요. 저희 가족끼리는 가족끼리 겨울에 지나는 것 같기 때문에. 홋카이도에 추억이 많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아,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네네. 겨울에만. 옥수수.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대. 설마 인생 채소가 옥수수? 보심됩니다. 우리나라랑 옥수수 품종이 좀 다르고 되게 맛있고 또 유제품. 유제품 때문에 아이스크림 맛있죠. 버터. 버터. 아이스크림. 저는 지금 옥수수 생각밖에 안 나요. 옥수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자. 홋카이도 감자. 옥수수. 진짜 맛있어. 맛있대네.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삿포로 맥주 페스타. 에이. 낮술 한 잔. 낮술. 아, 맥주 페스티벌이 지금인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끝났지만. 여름 맥주 네. 페스티벌. 이게 또 홋카이도 지역은 싱싱한 해산물. 꼭 먹어줘야 합니다. 해산물 또 먹어줘야죠. 해산물, 뭐 낮에 맥주 축제. 먹는 것도 엄청나게 많네. 쭉쭉 지금 스케줄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아내가 이제 설계하고 짠 여행의 어떻게 보면 부분이죠. 미안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 뭔가 이번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가 한번 스케줄 한번 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잘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믿어보시죠? 좋아요. 좋아요. 좋은 여행 기획해줘요. 좋습니다. 진짜 부부 같지가 않아요. 부부 같지 않아요. 친구 같아. 되게 오래된 친구. 만화책이에요, 저게? 방입니다, 네. 다 만화책이에요, 저 뒤에? 네, 만화책이에요. 진짜 마녀예요. 진짜 마녀예요. 자, 이번 만만 투어의 설계자, 저 김영규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자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한번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한번 만화책에서 뒤져서. 만화책에서. 제가 이번에 가져갈 책들을 한번 이번에 봤습니다. 만화책에서 정보를 뺐습니다. 와, 진짜 만화책을 좋아하는구나. 짜잔. 북해도 여행가입. 2015년 봄. 맛있는 음식을. 갑자기 왜 갑자기 만두를 드 민재가 만두 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군만두 구우면서. 이번에는. 야, 저게 또 가운 입고 있습니다. 병원이죠, 병원. 아, 병원입니다. 네. 병원에서 일 안 하고 저거 하고 있는. 아, 환자실을 보고. 짜투리 시간. 저희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기반으로 해서 목장 체험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다 5인승이고, 7인승이고, 첫날 그러면은 맥주, 맥주. 아, 계획 너무 잘 잡을 것 같아, 왠지. 예. 맥주. 그런 다음에 전망대. 전망대 가고, 갔다 온 다음에 시간 남으면 이자카야. 거의 술 투어인데요? 완벽해. 둘째 날. 둘째 날 이제 렌트를 해야죠. 아, 계획은 혼자 다 짜시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네네네. 한번 짜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 또 꼼꼼하시니까. 네, 자연을. 자, 보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뭐야, 저거 그림이야, 방금? 와,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이 얘기 나오면 네. 진짜 좋은 여행 하고 싶어요. 네. 짜잔! 도착했습니다. 일단 가져온 옷이 조금 춥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21도예요? 정말 시원했어요. 그때 우리 완전 폭염이었는데 우리나라 40도 때. 완전 폭염이었어. JR을 타고 이제 서로 드리니까. 좋아, 좋아. JR 좋아해. 함께 가시죠. Let's go! Go, go. 저게 나을 것 같아. 차 타면 차 타도 한 시간. 그렇죠. 길 안 밀리고. 저 카드가 있는데 기타카 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사게 되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여행 갈 때 쓸 수 있으니까.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JR을 타고 40분 정도 가게 되면 금방입니다. 야, 부부 둘이 이렇게 기차 타고 좋겠다. 네, 좋았어요, 진짜. 40분 정도 타고 가면 삿포로역에 도착합니다. 삿포로.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우리 축복하는구나.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하튼. 날씨도 좋은데. 그렇죠. 네, 먼저 배가 고프니까 네. 오늘 로맨틱하게 이것저것을 많이 먹을 겁니다. 로맨틱하게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맨틱하다. 첫 번째로 옥수수. 오도리 공원의 명물인 옥수수. 여행의 목적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옆에 보이는 저 타워가 있죠? 방송 네. 삿포로 텔레비전 타워. 네. 여기에서 저희가 옛날에 사진 찍은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탑이 보이는 데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겨울철에. 2007년 초에요. 네네. 근데 무서울 정도로 똑같네요. 변함이 없네요.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죠? 삿포로에 맞아요. 찾아봤더니 가장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 자, 그래서 지금 옥수수 책을 찾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좋은 게 많이 있어. 이거 봐.
오트 그리고 옥수수도 반반. 하프앤 하프도. 더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 같다, 진짜. 네, 일본 오브라사이. 하이. 하이. 저도 사실은 뭐 이거를 먹으러 갈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이걸 봐라. 잠시 옆에다 놓고. 옆, 오, 색깔 맛있겠다. 아니, 색깔 자체가 맛있게 생겼네. 한국에도 해남 제주도에서는 초당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어요. 네, 네. 옥수수랑 칠척 번개인 것 같은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맛이거든요. 먼저 생으로 요거 찐 옥수수를 어차피 이게 사이좋게 하나씩 있으니까 좋아요. 네. 오, 뭔가 옥수수 합체될 것 같아. 잠깐만. 먼저 먹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옥수수 아니야! 맛있다고? 잠깐 기다려봐. 아직 먹었는데 안 먹었어. 얼굴이 커져. 마음껏 받아. 어머. 어, 다람쥐인 줄 알았어. 아, 이게? 어머.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지? 진짜? 입을 못 떼겠더라고요. 아이고. 우와. 완전 핫도그 맛. 뭔가 옥수수 즙이 막 튀어나오면서 아삭아삭해. 입을 뗄 수가 없어. 과일. 껍질도 얇고 내용물도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있고. 정말 한번 입을 대면 진짜. 오, 좋아하는구나. 다람쥐처럼 돌려먹네요. 네. 이 옥수수는 두 개 먹어도 배가 안 불릴 것 같아. 그치? 뭐였는데? 어디 갔어, 옥수수? 근데 이 옥수수는 정말 충격인데, 진짜. 누나 충격. 너무 지금 약간 충격을 먹어서. 스위트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있기는 한데 진짜 현지에서 딱 햇거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거 불법 아니야? 이거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지금. 다 먹고 싶어요. 불법이야. 이거. 그래, 구운 옥수수도 먹어. 구운 옥수수. 찐 거냐? 구운 거냐? 뭘 발랐을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간장 소스를 연하게 발라서 또 약간 짭짤한 맛이 나가지고. 이게 뭐야? 여보세요? 여봐요? 어떻습니까? 누룽지 맛이야, 누룽지 맛. 누나를 취하는 것 같아. 이건 좀 전에 먹었던 애랑 또 맛이 다른데? 너무 맛있어서 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맛있으면 저게 말이 안 나와. 맞아요. 안타깝네요. 화면으로 전달이 안 돼요, 맛이. 기본 베이스로 옥수수가 씹으면 입에서 폭발하는 느낌. 근데 그게 굉장히 상쾌해. 맞아. 소스의 탄맛, 그리고 밥을 구운 맛, 약간의 불맛이 딱 합쳐져서 옥수수의 단맛과 소스의 짠맛이 왜 이 오도리 공원의 명물이라고 하는지를 알겠는데 식할 때 또 마셔야 됩니다. 시원한 거. 맥주를 먹어야 됩니다. 맥주. 네. 남맥주. 떨려요. 여기도 공원에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완전 맛있어. 저희 가자마자 일단 옥수수부터 뜯어야겠네. 그렇죠. 날씨가 오늘 딱. 걸어다니 정말 좋다. 이게 어제는 분명 엄청 더웠는데. 그러니까. 딱 여기 와서 이렇게 산적하고 공원을 짝꿍이랑 같이 걸어가고. 좋아요. 좋아요. 저 보십시오.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뭔가? 여기가 우리가 겨울에 왔을 때 항상 눈 축제하던 데인데. 맞아요. 거기가 지금 맥주 회사 부스네요? 맥주 축제 부스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름답다, 아름다워. 여기서부터 공원의 구역무역마다 맥주 회사가. 회사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성시경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타나서. 저 최하락도 앉아있네. 최하락 선배님이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이른 시간에 갔는데. 네, 그쵸. 와. 대낮인 거잖아요. 대낮이에요. 지금. 그리고 완전 락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예요.
역시 맥주로 세계 맥주로. 평화. 네. 맥주는 역시 맥주는 하나입니다. 마구마구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훈훈한 풍경이네요. 아 진짜 그런데도 안 가고 우리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짜증이 안 나. 그러게요. 가서 써야 돼. 저요. 아 좋아라. 제니 오빠님 바닥에 붙어있다. 맥주가 잠깐 그 전에 저희가 만만투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화책 갖고 왔습니다. 네? 만화책 갖고 왔어요, 제가. 질문 먼저 하면 안 돼요? 먼저 맥주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하면 안 돼요? 김윤 씨 눈빛 보세요. 이 책을 보고 여기 맥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보고 계시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응? 내가 안 고르고? 그렇죠. 한번 믿어보십시오. 메뉴도 제가 한번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주문하러 왔습니다. 약간 믿음지 못한 눈빛인데 지금. 믿어봐. 이거 알았어, 믿어봐. 걱정하지 말고. 돈 어리. 에이. 김형규 씨는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다 보통 해주니까. 그 미식 센서가 제가 발달해 있어요. 왜 그렇지? 그래서 믿는 편입니다. 아, 믿으면 되니까. 네네. 믿으면 맛있는 게 나오니까.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난노미르가 이지방 유명이나 곳이. 아, 소데스네. 아. 잘못 시켰어요. 아이고. 아, 왜, 왜? 맥주를 두 잔 시켰습니다. 고노, 부다치. 고래, 목, 부다치. 너무 흥분을 했구나, 내가. 하나 시켜요. 그러니까. 뭐, 왜 고민이야? 마시면 돼. 그러니까. 왜 고민이야? 빨리 마시면 되죠. 그렇죠. 잘못 시킨 거 아니죠? 떠나신 거예요. 잘 시킨 거죠. 잘 시킨 거죠. 네. 어차피 또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엑스트라 아, 오리버리한데요. 아, 여기군요. 이거를 시켰고 대를 두 잔 시켰는데 이 대가 저쪽에 있는데 저기서 맥주를 안 주지 왜? 오래 걸려. 어? 저기 봐요. 오. 아우 진짜 보기만 해도. 맥주다. 아니 얼마나 드시려고 이렇게 큰 걸 따셨어요? 먼저 이게 무거워서 갖고 왔는데 말이죠. 그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가리산이를 모르겠네. 네. 원래 두 분 존댓말 하세요? 아 네. 가끔 섞어서 말해요. 네네. 존댓말 하니까 아주 좋네 서류가. 제가 실수로 말이죠. 맥주를 네 잔 시켰어요. 실수요? 아니 실수예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모르겠어요. 요거 한 잔 살짝 드시고. 네. 좋아요. 먼저. 이거는 그냥 일반. 일반입니다. 일반. 일반과 아이스를 시켰어요. 아이스를 네, 시켰어요. 아이스. 잘했죠? 네. 잘했어. 네. 자 마시자. 맛있네요. 너무 좋다. 머리가 딱 띵하게 와야 돼.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안주? 안주입니다. 오, 맛있겠다. 이 치킨 또 진짜 치맥인가요? 치맥을 먹어야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감튀인가요? 감튀죠, 감튀. 김윤아 씨 표정이 감튀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단건조 오징어. 단건조 오징어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오이와 오이 무침과 이것도 채소도 좋아하잖아. 아, 이거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아,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게 맛있네. 중독성 있어요. 이거 또 이 콩. 콩. 이야. 좋아. 기본이죠. 아주 애살인 맥주. 어떻습니까? 어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자기한테 맥주상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야. 왜냐면 보통 내가 주문하고 이러니까. 안주 조금 마음에 안 드시죠? 튀긴 거보다는 안 튀긴 게 좋아요. 제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총점을 1, 2, 3, 4, 5, 6, 6가지 종류니까 6가지. 6점 만점에 6점. 6점 만점에 6점 만점에 5.5 드리겠습니다. 오! 5.5. 높은 점수예요. 아우, 좋아요. 아주 많이 좋네요. 만약에 이게 소세지였다. 아, 그럼 소세지. 아, 소세지. 6점 만점에 아. 10점 드리죠, 제가. 소세지를 내가 미스 했네. 짠하고. 짠하고. 맛있어. 네. 내가 원래 야채 안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오이는 진짜 맛있다. 참기름 맛에 약간 짭짤한 맛이 섞여있어. 이 맥주하고 또 어울리네. 응, 그때. 어. 아, 이거 오이 맛있다. 난 이 오이를 너무 좋아해. 오이도 맛있어. 오이 너무 맛있다. 근데 누구 생각 안 나? 우리 아들이 생각나죠. 김민재 씨 생각 너무 난다, 그치? 민재 생각이 나는데. 그래.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민재는 지금 잘 놀고 있으니까. 놀고 이렇게 지금 단둘이 낮술 마시는 거는 민재 태어나기 이렇게 여행 전에는 처음이지. 완전. 어쨌든 저건 부럽다. 어린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 인생을 추스리느라고 되게 힘들잖아, 다들. 근데 그런데. 그 틈새에 되게 비일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까 되게 이게 바로 여행의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의 좋은 점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뭐해? 설 기자님. 네, 네. 최근 찾아본 결과 밥벌어에는 말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야경이 야경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포로시 서남쪽에 위치한 531m의 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등산해야 돼? 네, 아닙니다. 모이와야마 전망대로 한번 가서 좋아! 좋아! 예이! 맞아 먹고 우리는 마시죠. 그렇죠. 짠! 맥주 페스티벌의 또 재미있는 점은 저 페스티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가 따로 있어. 아, 한정판으로. 한정판을 맛보는 게 또 큰 재미입니다. 아, 시원해. 아, 좋다. 저희가 이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전망대로 가게 됩니다. 자, 아, 셔틀을 타고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요, 여기.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하고 그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서늘함 있지 않아, 여기? 여기가 바로 모이와야마 전망대입니다. 모이와... 오늘 많이 먹었는데 또 로맨틱하게 삿포로의 신삼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건 어디서 주워들었어? 주워들었어.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마시고 들어가죠. 아, 이건 신? 삼대야. 3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데 그전까지 삿포로 야경 대신에 하코다테가 3대 야경이었는데 네. 2015년에 이 삿포로의 야경이 2위로 치고 들어오면서 신3대 야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네.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 티켓. 원래 성인은 1,700원인데 할인이 되는 게 있어. 어플을 찾아보면 할인이 됩니다. 삿포로 케이블카 할인권이 있는데 3대 야경. 가격이 340엔 떨어지는 거. 아, 요건 미리 받아가야 돼요. 미리 받아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목적지도 정상까지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간도 있고 목적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구나. 감사합니다. 오, 좋아. 공주사 여기 오 엄청 넓어. 여기입니다. 네. 되게 넓어 실내가. 좋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환상의 나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채찍이 내려가는 그런 말 표현이 있잖아. 채찍이 내려가는 거 이거 보니까. 케이블카 뛰겼다. 저 케이블카 지나갔어. 첫 번째를 타고 왔고 그리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조그만 미니 케이블카. 아, 또 갈아타네요. 케이블카를 두 번 타더라고요. 네. 워낙 높은 곳이라서. 꽤 높구나. 저 이런 데 처음 와봤어. 그러니까. 잘 설계하셨네요. 잘했어. 우와. 고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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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아까랑 또 달라. 상쾌한. 냄새 너무 좋다. 산의 냄새. 서늘해. 꽤 쌀쌀하다, 여기. 오. 와, 진짜 좋다. 와, 이거 봐.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진 않네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일부러 미리 올라가서 저녁이 되면 천천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와, 이거 봐. 너무 비현실적이야. 저봐.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와. 낮에도 꽤. 저희가 탁 트인 느낌이고 좋았어요. 360도가 보이거든요. 일부러 한 시간 전에 너무 아름답죠. 이뻐 이뻐. 그 로맨틱이네요, 로맨틱. 야경이 멋있구나. 그래도 몇 군데 야경을 봤는데 전망대를 좋아하니까. 이 보이면 딱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도시 타워. 제일 최근에 갔던 데가 후쿠오카 타워. 근데 거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우리 삿포로 전망 그 타워도 올라갔었어. 맞아. 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신3대 야경 완전 그래? 완전 인정됐어 지금. 진짜 이게. 오색이.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다 보이면서 이렇게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엄청 반짝거리는 거. 대박, 진짜. 반짝반짝, 정말 도시의 야경이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반짝거리지만 저 많은 불빛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알죠? 우리 말고 또 다른 분도 이 자리를 또 봐야 되니까 다음 코스로 가시죠. 아, 예쁘다 진짜. 실제로 보면 지금 화면이 이 정도 실제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 네. 아니 우리 팀이긴 하지만 결국 먹고 마시고 보고 마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 이거 최하나 선배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나 지금 침을 고여가지고. 아, 저 많은 맛집 중에 어딜 갔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맛집이 진짜 많을 텐데.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현실로! 현실로! 짜란! 내려왔습니다. 와. 보통 술 마시러 많이 올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근처에. 또 이제 민재가 없이 우리 둘이 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한 잔.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래요, 좋아요. 딱 좋지. 뭐 맥주 이런 게 워낙 또 맛있으니까. 지금 가는 곳도 맥주 맛있나요? 그래서 해산물. 해산물 먹어줘야지. 게. 게? 먹으러 갑시다. 게요, 게? 좋아. 이쪽이야? 이쪽입니다. 렛츠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지금 찾아왔거든요. 현지 맛집으로. 현지 맛집으로. 네. 맛있겠다. 걱정돼요. 맛있겠다. 방송 이후에 저 집이 유명집이 될까봐. 아, 네.
오셨죠? 어, 가게 엄청 좋아 보인다, 여기. 그치? 엄마, 아빠들의 로망. 엄마, 아빠들의 로망. 꼬맹이를 재우고 그렇지. 둘이 한 잔. 어, 둘이 한 잔인데 또 해외에서 그런... 이런 맛있는 게 팍팍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화로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긴장된다. 얼마나 맛있을까 긴장되지. 어, 긴장돼. 왔네요. 기다리는 거.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살짝 지금 사진을 좀 찍고 싶어요. 먼저 안 먹고 사진 찍어요?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아, 여러 개 좀 안 맞네요. 꼭 사진을 찍고 가야 되고 한 장만 빨리 먹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일단 건배를 하고 난 마실게. 아니야, 나도 마셔야 되니 잘 되겠어. 크리미하다. 아, 잘 왔어. 그 맥주 주제 그 맥주랑 계속 맛이 좀 맥주 좀 달랐는데요. 침이나 삼키고 말해. 아, 이 집도 장난 아니었어. 여기도. 네. 네. 아유. 아. 우리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들는 거야 지금. 아. 오. 자, 첫 번째는 회겠죠, 회. 오징어 회가.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오징어 내장인데요. 오징어 내장인가봐 이거는. 네. 오징어가 네. 지금 오징어. 딱 철이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가. 개 내장구인데요. 네. 가격이 아름다워요. 7,000 원 정도예요. 720. 개 살이 육회가 칸이구나. 개 맛을 농축해 놓은. 어떠십니까? 감칠맛과 농후함, 깊은 바다맛. 간이미소는 사랑이에요. 사랑인가요? 사랑이에요. 개 살하고 같이. 개 내장이 7,400원. 맛있겠죠. 이거 봐라. 약간 어, 오. 아유,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죠? 살짝 데운 다음에 적당한 타이밍에 이걸로 불을 한번 끄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영롱해요랑. 아, 향긋해. 아우, 흐뭇해. 아, 저건 뭐 안 맛있을 수가 없지 뭐. 그쵸. 어때요? 꿀맛이야! 꿀맛이야? 맛있어. 이 상태로 맥주를? 오징어회가 제철입니다. 잘 들어가고요. 쫀득쫀득. 아, 그렇죠. 고추의 손질이 느껴지는. 어, 고추냉이가 산 고추냉이라고 또 하얀색이네요. 네, 아, 하얀색으로 아, 따로 있더라고요. 네. 저 고추냉이도 아주 맛있어요. 아. 어떻습니까? 심사숙고 몇 점인가요? 달콤해. 내가 먹은 오징어 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야? 인생 오징어에 만나신 거야.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또 있다. 내장이겠지. 네. 달다, 바로. 달지. 내장을 먹어보자. 내장을 살짝 얼렸어요. 나 내장은 약간 무섭다. 와사비를 조금 더 얹고. 내장이. 근데 나 저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 표정이 지금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이가. 갑자기 꿀맛이야. 너무 맛있어. 어,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맛있어. 어, 진짜? 그리고 이 오징어 내장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왕중왕이야. 킹 오브 킹? 킹 오브 킹. 이게 뭐, 네. 처음에는 얼어서 나왔잖아. 맞아. 녹여야 맛있어. 녹아야 크리미한 식감이. 크리미인데 바다 푸아그라 같은 바다 푸아그라 같은 느낌이야. 어, 적절한 비유예요. 네. 비리지 않고 정말 농후한 맛이에요. 어. 어때? 오, 센스? 김치? 갑자기? 너무 댄스? 맛있어. 대박인데? 오, 맛있구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와, 양파. 대승입니다. 좋아. 아름답네. 맛있구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겠습니다. 와, 양파. 에이, 양파. 똑같지 뭐. 양파가. 에이, 양파가 다 똑같은 맛이지 뭘. 좋아. 아름답네. 그럼 먼저. 오, 얘 맛있겠다. 그렇죠. 아, 진짜 보면 맛있겠다. 돼지가 될 수밖에 없어. 진짜 더 고기가 어쩔 수가 없어. 아주 부드럽습니다. 어, 녹겠어. 버터가. 네. 아, 또 육식주의니까. 근데 부드러우면서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아,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이거 약간 어르신. 어. 잘라서 드실 수 있도록 잘 구워졌다는 거. 이 스테이크는 정말 인생 베스트 3위 안에 든다. 아, 진짜? 어, 이 정도로 내가 정신줄을 놓고 먹을 수 있는. 네. 와. 맛있어, 맛있어. 아니, 양파가 너무 궁금해. 나 궁금한 게 이 양파. 어, 양파. 깜짝 놀랐죠? 어, 이거를 보시면. 이게 맛있다고? 아까 이... 양파의 고소가 다 녹았어, 이거 봐라. 아, 그러네. 보통 어디였을까? 양파 속에 들어갔지. 색깔 이 양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불길한 이감이 들어. 이거 양파 아닌데? 아, 양파 아니에요? 양파 아니지. 뭐야, 이거. 우리가 상상하면 그 맛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에요. 한에 들어갔는데 양파가 네. 자기 일을 뽑고 있어. 나를 먹으라고. 네. 아, 아. Eat me. 아, 제발 먹어달라고. 두 분의 웃음 코드가 있네. 잘 맞으시는 거. 다른 데는 통용되지 않나 봐. 아니, 뭐가 웃겨서 저렇게 웃겨? 좋은 거는 줘. 양파가 그렇게 웃겨요? 아,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 맛을 보면. 천생 연분이네. 나 야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지. 매우 싫어하지. 이 양파는 내 인생 넘버원의 양파야. 아니, 양파가 누가 웃겨? 아니, 얼굴이다. 같이 웃어줘. 내일은 얘네들을 만나러 갑니다. 뭐라? 뭐 렌트를 할 거야. 오, 렌트가 좋지. 그렇지. 렌트를 해서 한번 대자연을 한번 느끼는 그런 코스니까. 기대하겠어요. 짠. 짠. 짜잔. 만만 투어. 근데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 화이팅.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 뭐 먹방으로 달렸다면 오늘은 좀 대자연으로 나가서 눈을 더 시원하게 기대된다. 하이비 목장입니다. 너무 예뻐. 오! 와, 뭐야?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비가 또 안 오는 것도 좋은데 와 이건 뭐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오늘 너무 좋다. 여행 설계도 좋았고 또 여행 동반자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좋았고. 모든 것이 좋았다. 또 오고 싶다. 맑은 날. 이제 둘째 날 된 거죠? 네, 네 둘째 날입니다. 날 저희가 차를 빌렸습니다. 어? 상쾌한 아침인데 졸려, 약간 졸리다. 어제는 이제 만반 투어가 아니라 맛맛투어. 맛맛. 거의 뭐 먹방으로 달렸다면 오늘은 좀 대자연으로 나가서 자연. 눈을 더 시원하게 띠용 할 건데 그러려면 걸어갈 수 없으니까 자동차를 렌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운전하기가 헷갈릴 텐데. 익숙해지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만 좀 그렇고 바로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이게 초보 맛, 일본 초보 맛인데 여기는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더라. 초보! 그러니까 뭐, 아, 맞아. 일본은 저런 게 있죠? 네. 아, 초보자 마크도 있고, 있고, 나이가 드시는 이제. 맞아. 고령자 마크도 고령자 있고. 고령자 마크도 있고. 저거 붙이면 네. 조금 저희가 길을 헤매도. 맞아, 맞아. 저도 처음에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마크가 다 달라서. 저거가 약간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홋카이도의 목장, 대자연과 함께 뭔가 이런저런 동물들한테 먹이를 줄 수 있고 직접 우유를 짜는 거야. 그걸 가지고 약간 치즈를 만드는 체험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 아, 좋다. 여기. 첫 번째는 이제 목장 가서 목장 체험도 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좋은 아이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아, 직접 먹이를 줄 수 있구나. 네, 버터도 만들고 말타기도 하고 아이들이 함께할 만한 체험 많으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도 좋습니다. 네, 이동 동선이 좀 길었어요. 저희가 한 300km 정도 그렇죠. 멀리 나갔습니다. 네. 지금 많이 왔다 이제. 많이 왔어. 지금 약간 이제 숲이 보인다. 저 봐. 우와. 우와, 여기 봐. 길 봐. 그러니까. 너무 좋다.
도시에 있다가 또 좀 나오면 아주 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뭔가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그러니까.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뭔가 생각했던 홋카이도 자연의 느낌이 나. 그런데 가면 아들 생각 날 텐데. 나죠. 완전 나죠. 완전 나죠.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행 것도. 목표지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슬쩍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작은 동물 보는 곳이에요. 이봐 이봐. 애기 염소. 우유병 쫓아온다. 와. 안녕하세요. 우와. 배고파. 머리 흔들어 봐. 네. 강아지 같아요. 염소인데. 네, 귀엽다. 엄청 배고픈가 봐, 얘. 정말 빨리 먹더라고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먹는데. 야, 거의 뭐. 어머. 강아지 같아, 강아지. 엄청 빨리 꼬리 흔들리는 거 봐. 거의 맥주 원샷 하듯이 먹는 거 같아. 여기서 진짜 잘 먹네. 식성이 좋네. 세상,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알았어. 얘 잠자는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꼬리 흔들고 있어. 하루에 네 번 엄마 염소 대신 사람이 우유를 주고 있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웃겨. 아저씨들한테 간다. 감사합니다. 안아볼래? 안아볼래? 아 진짜? 네. 진짜 강아지 같다. 나도 안아보고 싶어. 너무 귀여워요. 귀여웠네요. 그래? 착해. 근데 사람을 잘 따른다. 심장이. 똑똑.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해? 나마에 와난데스가. 메메 메메데스가. 메메 안녕. 메메야. 메메. 모두 메메예요. 다 메메여서 큰 다음에 방목을 할 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안 오니까 다 힘드니까 자 메메야 그럼 모든 메메가 다 한꺼번에 모인대. 얘는 187번 메메군요. 그렇네요. 메메야 반가워. 너무 귀여웠어. 어떻게 저렇게 쳐다봐. 안켜서 저렇게 가만히 그러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메메 안녕. 메메 꼬리 흔든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좋았네. 좋겠다. 저거 해보고 싶다. 우와 여기 봐. 소축사다. 저기는 이제 소. 젖소. 네. 우유를 짭니다. 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진짜 멋있다. 눈이 멋있다. 젖소가 근데. 네. 와. 성규 씨 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저 동족 같은 느낌으로 먹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비슷해. 염소. 얘들은 약간. 아유 귀여워. 매매야. 가자. 어머. 저희가 염소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염소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가는 대로. 그게 룰입니다. 염소 가는 대로. 이리 오자. 이야, 산책. 오, 이봐. 매매. 여기 봐. 엄청난. 와, 올라왔어. 사람들이 연들. 와, 진짜 염소 많네. 저기로 가볼까? 우와. 저기 봐. 너무 좋다. 근데 좋다, 저기 진짜. 약간 힐링 될 것 같아.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어떤 부분이? 염소랑 산책을 하다니. 진짜. 뭐야, 이게? 인생 이게 처음. 뭐야, 그런 느낌이잖아. 인생 처음 일이죠. 염소랑 산책도 하고. 이쯤에서 우리, 자우림, 네, 김유나님. 아까 요대성 한번 불러준다 그랬죠? 요대성 하면 또. 김유나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목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아내가 노래를 불러주신다고요? 아내가 가수라서 좋겠다, 노래도. 원래 유들성은 목동들이 산을 위에 올라가서도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 야.
확실해져야 돼요. 약간 여사장님과 부하직원 느낌이 나요. 네, 많이 나는데. 아? 요로레 이리오. 요로레 이리오. 갑자기 졸려하는 거. 귀찮냐? 미안합니다. 네. 요로레 이리오. 요로레 이리오. 레이리르르 요로레이리요레이리요. 두 분 술 만드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요로레이리 요로레이리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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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계속 운전대를 바꿨네요. 그렇죠. 아, 애매하구나, 이게. 저랑 친해진 단계야. 야, 너무. 허하지 말고. 야, 김유리 씨가 훨씬 운전은 터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이, 무섭다. 내가 할 걸 그랬나? 저하고 아내가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운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저는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안전 위주입니다. 안전주의구나. 네. 스케줄이 조금 시간이 그렇더라도 이거 뭐 이거 이게 안전이 중요하지라고 하고 차선을 안 바꾸고 어차피 이 길로 가도 저 옆길로 가는 거와 큰 차이 없어라는 주의라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좀 터프한 락커의 운전의 느낌이 있어요, 살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수 쪽이 좀 거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항상 스케줄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맞아. 살짝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살짝 비 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좋다. Come rain or come shine 이란 노래가 나요? 알죠. Nobody's love you. 너무 좋아. 운전해주면서 노래까지 불러주는 거야. 야, 진짜 그런 건 좋네요. 정말 우연찮게. 그냥, 예, 진짜. Come rain or come shine. High as a mountain, deep as a river. Come rain or come shine. 그날에 딱 어울렸죠. 비가 오는 날이건 빛이 쨍쨍한 날이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같이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겠지. 비가 올 수도 있고 해가 비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의 노래거든요. I'm happy together. 400m 후 내전. 400m 후 내전. 조용히 하고 운전을 하겠습니다. 아, 아닌데 괜찮은데 분위기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버럭 소리를 질르네. 운전에 집중하세요. 그런 느낌인데. 중간에 노래 부르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말리더라고요. 운전하라고. 못하게 듣고 있나 봐요.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정원이나 숲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보고 싶어요. 철저하게 준비는 많이 했어. 아, 지금 라벤더 철이 지났어. 아하. 라벤더 7월이 끝이거든. 우리 배틀트립에도 라벤더 밭은 나왔어요. 네, 미국 출신이 맞아요. 인생 사진 찍는다고. 예, 맞아요. 동영상 찍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 라벤더 꽃밭은 아니지만 뭔가 꽃밭이 있는지. 뭔가 꽃이 쫙 펼쳐진 그런 데 가면 또 농장도 근접해 있지 않을까 혹시? I'm waiting for your call and for the moon. To meet me. 차로 2시간 20분. 네, 오래 갔어요. 저희가 전날 2시간 넘게 운전을 했는데 그 과정도 좋았습니다. 네. 진짜. 아이고, 도착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데가 지금 바로 보시면
사계체 언덕. 언덕이라는 곳 도착했는데 여기를 찾아봤더니 전망 꽃밭이라고 써있네요. 꽃밭이 아 5월부터 이제 꽃 피는 10월까지가 꽃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조사했다니까 지금. 좋아 좋아. 그러니까 5월부터 지금 뭐 튤립, 가보자. 아. 아무리 봐도 여 사장님과 직원 코스프레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꽃이?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또 내가 챙겨야 될 게 있지. 아, 그렇죠. 다녀오셔서 챙기지 않고 지금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챙겨야죠. 지금 챙겨서 이제 정보를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여행 가면 꼭 그 나라의 어떤 스팟에 책자를 챙겨옵니다. 오. 가지고 있어요. 네, 저런 거 모으면 나중에 보면 참 재밌죠? 뿌듯하고 네. 좋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보세요. 여행 가이드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 2015년 거 갖고 왔어요. 오~ 가지고 있어요. 뭐거든요, 2015년 가이드? 더미래잖아요. 짐만 무겁고 옛날 팜플렛은 필요 없어요. 정보가 바뀌어요. 도로망도 달라지고 전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집이죠, 뭐 수집. 그렇죠, 개인의 목표 수집. 개인 욕망의 충족된 아, 거죠. 네. 아, 잠깐, 여기 벌써 꽃밭이 있는 듯. 근데 지금 뭐, 아, 이 정도 꽃밭은 뭐. 요런 거는 그렇지. 우리도 다 많이 본 꽃밭이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아파트. 정말이에요? 아파트 쪽에도 이 정도 있지 않나. 처음에 입구에선 실망했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보러 온다고? 사실 지금 여기만 봐서는 약간 망삐리거든요. 날씨도 안 좋지. 맞아. 어디 들어가 봐요, 과연. 이건 좀 재밌네요. 얘는 재밌어요. 얘는 재밌어. 얘는 뭔가. 뭔가. 네. 제가 손이 모자라서 찍어드리고 싶지만 네. 일단 저는 버스에 탑승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왜냐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네, 이거 뭐. 아, 김유현 씨 절대 냉정하시네요. 안 찍어줘요. 네. 짐이 많아서 제가 찍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필터가 끄는 버스에 탑승했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내가 가이드를 잘못했나, 이거 지금? 아니야, 지금 심상치 않아. 여기, 네? 여기 봐봐. 저기 언덕이 일단 이것만 봐도 아름답잖아. 근데 이거를 타고 저기 잘 보이는 데로 갈 거잖아. 오, 간다. 트랙터 버스가 500엔, 5,100원 정도 내면 또 스팟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잠깐만. 오, 언덕을 넘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스케일. 오, 이야. 저거 봐. 우와.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했지? 아, 인생 포토네요, 인생 포토. 인생 포토. 네. 이게 대박이야. 우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우와. 정말 신기한 감격.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네. 색깔별로 젖게 할 수 있죠? 우와. 어떻게 심었지? 난 이런데 여기 처음 와봤잖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풍경이다. 딱 불맞춰서 각각 다른 꽃이 심어져 있고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엄청 넓습니다. 거인의 카페트인데 계절별로 이제 그 피는 꽃이 다르고 관리가 되는 꽃이 다릅니다. 구역마다 달라. 우와. 이렇게 대규모로 꽃이 심어져 있는 곳 본 적 있어? 처음입니다. 그치? 아까 얘기했던 이쪽도 멋지구나. 저희 아파트 관리와 비슷하다는 바로는 얼른 철회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눈이 진짜 눈이 뻥 뚫리는 느낌? 바로 그런 느낌? 연인들 가면 좋겠다. 야, 확실히 부부 특집은 이렇게 좀 애정애정하네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표현이 안 된다, 표현이 안 돼. 그래, 사진으로는 못 담아. 지금 오늘의 여행을 위해서 제가 전세를 냈습니다, 여기. 전세를 내고 아무도 없잖아. 맞아. 아무도 없어. 우리가 전세 냈어. 아무도 없는 이런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이. 저날은 비가 살짝 있어서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 비 오는 거 좋았습니다. 네. 그림이다, 그림이. 아, 좋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둘 반을 위해서 날씨가 도와줬네요. 야, 뭐 저럴 수가 있지. 약간, 이거 약간 무슨 CG처럼 네. 이렇게. 좀 이상하죠, 비현실적이라. 네. 여기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장관이네. 진짜 장관이네. 이게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비가 또 안 오는 것도 좋은데 와 이건 뭐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오늘 너무 좋다. 다 좋죠. 맑은 날도 맑은 날대로 좋고 맑았으면 경치가 쨍하고 색깔이 더 좋았겠지만 맑은 날 오면 비 오는 날의 풍경은 모르잖아요. 그런 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나 솔직히 비가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산책도 했고 걸었으니까 좀 배가 고프잖아요. 다음 스팟으로 출동. 뭘 먹여주시나요? 뭘 먹습니다. 좋아요. 우리의 좋아하는 걸 먹어요. 가요, 빨리. 해볼까? 그래도 가는데. 자, 또 일 안 하고. 살짝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이제 보고 짜투리 시간. 아닌 것 같아. 라면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어? 김유나 씨는 그렇게 라면 혹은 라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 라면에 또 독특한 추억도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제 개인적인 취향과 욕망을 발현시켜도 좋지 않을까. 나를 위한 코스? 위험한데. 아내가 라면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라면만 파는 있네요. 곳에 가신 거예요? 네. 씨가 약간 근근히 안 좋아하시는군요. 뭐라요? 네, 서울에서는 아~ 조금 거리가 있고요.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사이카와가 홋카이도에서 삿포로 다음으로 큰 도시더라고. 요새 여기가 굉장히 핫플레이스? 뜨고 있어. 맞아, 맞아. 이게 보니까 JR 아사이카와 여기 있으니까 공항에서 뭐 삿포로까지 왔다가 또 JR 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 좋죠? 딱 좋아, 그치.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비가 오니까 쾌적하고 그래서 더 좋아. 비도 오고 여기다. 여기지? 맞아, 맞아. 70년 전통에. 엄청 기대되는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 실례합니다. 맛있어요, 저기는. 네. 이 집은 정말 특별히 성시윤 씨는 이 코너 너무 알고 저는 알아요. 저 집이 맛있다는 거. 뭐가 제일 대표 메뉴야? 그러니까 지금 만화책을 이 라면에 관한 주문 먼저 하면 이걸 봐야 돼요. 주문하기 전에 아, 또 시작이다. 이거 봐야 돼요. 여기서 한번 싸운다. 이거 봐야 돼. 이거를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오 만화책이 저렇게 많아. 이게 중요한 책입니다. 라면이란 무엇인가? 저런 책이 다 있어.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라면에 관련된 만화인데 아주 정보가 좋습니다. 꼭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홋카이도의 3대 본부장 라면이 있는데 3대 라면이 있어. 삿포로의 미소 라면, 그리고 하코다테 시오 라면, 그리고 아사이카의 소유 라면이 유명한데 네. 이 세 라면을 홋카이도의 3대 본고장 라면입니다. 이 대게도 지금 쇼유 라면이 있으니까 저걸 이게 유명하답니다. 여기서 네네. 찾아봤더니 이 아사이카와 라면이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잠깐만 주문하고 만드실 동안 얘기하면 좋아요. 저를 빨리 시켜주시면 안 돼요? 김윤아 씨 한번 없지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더 맛있어집니다.
잠깐만 주문하고 만드실 동안 얘기하면 좋아요, 될까요? 꼬르꼬르 해요 지금. 저는 쇼유, 네. 쇼유 라면. 그러면 하나씩 시켜볼까요? 좋아요. 쇼유 라면 또 시오 라면. 시오 라면. 네. 저 앞에서 지금 요리하는 거예요? 네. 네. 오, 저기 주방이요? 이 아사히파의 쇼유 라면이 육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재료로 내는 게 아니라 고기와 해산물 육수를 더블로 섞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기와 해산물의 조화. 우리 둘의 조화 같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면이 네. 중요한데 면이 여기 라면 가게에서 직접 만드시는 면이더라고요. 육수가 두 가지 합쳐져서 진주 냉면처럼 이제 고기와 해산물 육수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아유 맛있겠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면의 그 수분이 보통 30%인데 20% 이하여서 꼬돌꼬돌하고 육수가 면에 흡수돼 있습니다.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먹어봐야지. 그렇죠. 엄청 개운해. 약간 날씨가 비가 와서 조금 너무 잘 어울리지? 으슬으슬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 해장으로 좋겠다. 이게 맛있다 야. 이게 맛있다. 맛있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육수에 비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고기하고 해산물하고 돼지고기, 돼지 기름을 합쳐서 만든 거니까 깊은 맛이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면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면을 먹어볼 거예요. 깊은 맛이 있어요. 면도 맛있어. 배고프다. 정말 맛있어. 아유, 뭐 매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야 되나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면 자체가 꼬들꼬들하다는 거죠? 꼬들꼬들이라고만 표현하기 되게 애매한데. 탱탱해요. 면은 꼬들꼬들해야 돼. 그래, 이런 면은 저 집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리 흉내를 내야 흉내 낼 수가 없잖아. 씹는 맛이 되게 있다 그래서. 유마이데스. 본돈 유마이데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쇼유 라멘. 고기 플러스 해산물 육수에 기름을 첨가. 죄송한데 한국말로 얘기해. 네. 뭐 대충 알아듣네. 브라보. 네.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정도 하면 이제. 오 만화 우동 식사 먹었어. 이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또 먹겠습니다. 안 좋아하신다며요? 제가 먹어본 모든 라멘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맛이 인생 라면이요?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는 왜 인생이 많아. 이게 재밌는 건데 한국에서 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약간 예의 없다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에서는 면을 먹을 때 소리를 하고 후루룩 후루룩 먹는 게 또 맛있다는 표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후루룩 소리를 내서 먹는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되게 비일상적인 경험 많이 했어. 어때, 이 집 정말? 객관적으로.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 라스트. 머리에 써야 돼, 머리에 딱 써야 돼. 정말. 딱. 간식하더라고요. 강사라고 써있는 다 먹어야지만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짜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다르네요. 다른데 먹었던 라면하고 좀 다르네요. 아 그만 보여줘 진짜 뭐야 이게 막. 힘들어 죽겠네. 침이 나가지고.
아, 만만투어 진짜 만만하지 않다. 얘 마투어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간판이 맛있어. 간판이 맛있어. 네, 간판이 맛있죠. 와, 성실이 씨 제일 신기해. 간판만 보고. 이래요. 호텔 이제 가기 전에 그냥 살짝 많이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산책을 살짝 할까요? 그럼, 어때요? 그래? 산책하러 가는 거야 지금? 한 군데서 들리는 거야? 아, 뭐 그냥 그냥 엄청 수상한데? 아, 서프라이즈구나. 아,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아, 많이 안 해봤나 봐. 엉성해. 뭐 여기 뭔데 이게 뭐 있어요, 여기? 아사히카와를 대표하는 다리. 가 보이는 강변인데요. 의자. 아. 와. 엄청. 탁 트였지, 탁 트였지. 좋은데? 와.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이게 날이 밝으면 딱 별이 보이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 비 와서. 갑자기 웬 별을 보러 가나요? 아니 그냥 뭐. 네. 아, 뭐 준비했네, 김연규. 아, 진짜. 여기 오니까 한강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데이트 좀 했잖아요, 데이트 한강에서. 데이트 좀 했잖아요. 밤에 나 라디오? 라디오, 아니, 라디오, 아니. 라디오 아니지. 방송 끝나면. 어, 맞아. 각자 한강 가서. 맞아, 만났지. 만났다가 집에 가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는. 빨리 선물 주지, 왜 안 줘? 나 진짜. 준비했어. 안 돼! 대박. 와, 뭐야? 짜란! 짜란! 이게 뭐야? 이게 말이에요. 우와! 뭐야? 뭐야? 귀여운 걸 준비했더라고요. 어머,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사진을 좀 제가 출력을 하고. 와, 멋있다. 화장실 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만. 다녀오세요. 네. 아, 요 사이에. 차에 있는데 몰랐던 거 아니야? 뒤에 걸어왔을 때 몰랐어요. 네. 다니면서. 아유, 저놈의 사진. 아, 사진 찾아왔어요. 인증샷 너무 좋아하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갑시다. 어떻게 할까? 들어갑시다.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어우, 이거 참 감격스럽네, 이거. 이야. 아유, 소꿉장난하는 거 같아. 그래도 뭐 좋아하시니까. 어때? 재밌잖아. 그래도 엄청 안락해. 어린이가 된 거 같아, 지금. 저희는 이벤트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결혼 기념일에도 그냥 밥 먹어요. 평소엔 그런 느낌인데 저 고사리 손으로 이걸 붙였겠구나, 불을 달았겠구나 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지. 이거 봐라. 사진 뭐야 이거? 이쪽이 옛날 사진. 아~ 옛날 사진이고 이쪽이 이제 현재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삿포로잖아 이게. 이게. 아, 이거 삿포로다. 아, 예전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너무 좋다. 아, 그러네, 아주 이쁘다. 7년 초예요. 7년 초. 제가 7년 초에 이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맞아. 놀러 왔었지. 그래서 어제 살짝 이거. 갔잖아. 야, 그래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여기를. 재밌어. 5시 42분은 안 맞췄지만. 느낌이 있잖아. 아, 근데 좋다, 이런 거는. 그래, 저런 게 좋다. 계속 20주년 가서 또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이번 여행이 아까도 인주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뭔가 색다른 경험인 거지.
왜 내가 뭔가 더 묘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진짜 여보랑 둘이 여행을 십몇 년 만이지? 십몇 년 만이지. 그러니까 민재가 태어나고는 처음 이렇게 완전 자동차를 타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봤을 때 엄청 나중까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은 맞아. 여행이 됐어. 앞으로 만만 투어. 만만 투어. 종종 이용할 수 있나요? 쭉 평생 네. 동안 한번. 좋아 좋아. 이어나가겠습니다. 잘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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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take 인연이 있다라는 거, 천생 연분이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왜냐면 두 분만의 그런 웃음 코드가 있고 그걸 즐거워하고 서로 또 받아주고 하니까 참 보기 좋네요. 네. 네. 근데 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지금 다 결혼하고 우리 둘만 안 한 거야. 둘이 해. 그러네. 둘이 해. 둘이 해. 멀리서 사시나 약간 좀 부러워. 약간 부러웠어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좀 부러워요. 이번 주는 이번 주로 둘이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 있으면 끝내자. 사실 지난주에는 안 부러웠거든요. 이번 주는 조금 부럽긴 하네요. 그 홋카이도에 참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년 만이고. 네, 확실히 저희도 이 장소가 커플 여행으로 아주 좋았던 포인트가 자연이 아주 광대한 그렇죠. 지역이라서 자연 앞에 있으면 아 인간이 참 작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작지만 내 가족, 내 짝꿍 옆에 있으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커플한테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맛있고 여유로운 느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김영규 씨 장가 잘 갔나요? 그 마지막에 셀카 있잖아요. 사진 안 찍어주고 탁 했을 때 좀 화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워낙 그런 일이 익숙하신 거예요.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다음에 그걸 또 그새 못 참고 자기가 찍는 거 볼 때 표정이 이제 내가 볼 때 한 5년만 있으면 못 살아 나온다 이제 입에서. 아니야 이해하고 못 살아. 자 이제 경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합니다. 공포의 시간입니다. 교통비를 제외한 최종 경비 김영규 씨 얼마입니까? 자 저희 만만 투어가 2박 3일 동안 홋카이도에서 쓴 최종 경비는? 1인당 31만 3천 원입니다. 31만 3천 원. 우리가 생각보다 적으시죠? 그렇죠. 저기다 렌트까지 하고 다 했는데. 저희가 먹는 데만 돈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돈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유 있게 자연을 보고. 30년 네. 부부가 가서 최고급 마사지도 주제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신 거랑 스냅 사인도 좀 더 고생하고 약간 젊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돈을 좀 절약을 한 거죠. 네.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정말 뭐 저도 그렇지만 김숙 씨 같이 한번 띠용 한번 할까요? 하나, 네? 둘, 셋, 띠용. 그게 정말 두 눈이 띠용한 이 맛과 이 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홋카이도로 오십시오. 야. 자, 투표 준비되셨나요? 나는 만만투어의 설계대로 일본 홋카이도를 간담한다. 투표해 주세요. 자, 바로 투어의 코타키나발루 여행이냐? 자, 만만투어의 홋카이도 여행이냐? 반정간의 선택은? 자, 몇 표 차이 안 난다고 합니다. 여기 차이 안 나요? 앞은 똑같을 것 같아요. 또 긴장돼. 어떻게 이게 뭐라고 긴장이 너무 긴장됩니다. 30주년 진짜 뜻깊은 여행이었고 네. 저보다도 평현숙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아~ 자, 우리 팀도 잘했어요. 사실 두 표 차이 진짜 박빙이었는데 진짜 약 오르겠다. 아니. 진짜 약 오르겠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아기자기 다 좋아하는데 사실 뚜렷하게 한 게 없었잖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맥주 몇 잔 먹고 많이 준비해서 염소 우유 주고 막 그거 밖에 있어서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었어.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혜정 씨 어떠십니까? 떠나오시죠? 아, 솔직히 이렇게 여행 다니는 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네, 여행 설계자로 다른 너무 가보고 싶은 네. 여행을 한번 설계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오랜만에 제주도로 떠나는데요. 제주도! 자, 지난 2주 동안 그 31년 차 부부와 13년 차 부부의 여행기였다면 다음 주는요. 아, 21년 차 아이돌과 10년 차 아이돌. 네, 제주도 여행기가 펼쳐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아이돌 특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트리! 한정 투어! 네, 이게 고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배고기야. 야, 너무 좋은 음악 먹더라. 그거 잘 아네. 내가 잘 아는 동네. 이거 꼭 먹어야겠더라. 아, 어떡하지? 계획을 해서 여행을 하는 게 처음이야.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